안녕하세요, 러브굿입니다. 빅뱅 이론 시즌 11 3화 미드 영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내로 잇 다운. 어렵진 않죠? 내로 잇 다운. 뭘까요? 좁혀 나가다. 그러니까 선택 가능성, 가능한 수를 줄이다. 이 뜻입니다. 내로 잇 다운. 맨 끝에 파리 아웃. 파티 아웃. 파티에서 지치도록 놀다에 속합니다. 파티 아웃. 이 표현은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특이하대요. 이게 보면 get your ducks in a row. 요게 다 뭉쳐서 수거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다. get one's ducks in a row. get 대신에 have를 써도 되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in 앞에 all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 your ducks all in a row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다의 뜻이 되냐면, 이게 축제 때요, 사냥 게임 있잖아요. 총 쏴갖고 뭐 이렇게 맞추면은 그큰 곰이형 같은 거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때 이제 총 쏘기 위해서 이제 나무 우리를 이렇게 늘어놔요. 한 줄로 쭉 이제 맞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추다의 뜻으로 된 거죠. 특이한 표현이죠. 일상생활에서 이제 자주 쓰나 봐요, 미국인들이. Get your ducks in a row. I will have anything. 여기서는 have가 먹다의 뜻이에요. eat이라고 안 하고 eat, 먹다. have를 즐겼어요. have a lunch. have 뭐 음식. 그래서 여기서는 뭐든 먹겠다고 그 셸돈이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I'll eat이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have를 즐겼어요. 먹다 대신에 have를 즐겨 쓴다는 거. I'll have it. 이렇게 해서, 먹다. have가 먹다의 뜻이 있다는 거. 요 수거 표현 때문에 올랐습니다. 수거는요. 맨 뒤에 보면 etch into라고 나오죠. ing 썼네요. etching into. 요게 뭐뭐로 나아가다. 뒤에 머커리는 그 조롱. 조롱으로 나아가다 라고 말한 거죠. etch into. 어디 어디로 나아가다. 수거입니다. 더 더가 아니고 뒤로 발음해야죠. What are the odds?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모음이면은 더가 뒤로 발음됩니다. What are the odds? 별일이 다 있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말 자체는 그러니까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이말 그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What are the odds? 별일 다 있네.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이 직역하면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한 건데, 무슨 일이야? 하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셸던 얼굴 표정을 보고 이제 에이미가 묻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요것도 수거 표현. 맨 끝에요. Bat. B-A-T. 부정형 썼죠. No. No one would have bad than I.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better than I,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태어났다,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I 대신 I read, 눈썹을 쓰기도 하고요. 이게 bat, B-A-T에 이게 타동사로 눈을 깜빡이다의 뜻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요거 수거, better than I, 눈 하나 깜빡하지 않다. 부정형 써서. 눈을 깜빡하다의 부정형이 무슨가? No죠. 대개는 이제 이런 식이 말고 not bad on eye.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렇게 부정형으로 주로 씁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태어나다. Kickback. 맨 끝에 있죠? Kickback. 요게 긴장을 풀다. 앞에 이 대사에 보면은 힌트가 있어요. 이 kickback의 뜻이. Just want to relax a little, you know, kick back.
같은 말을 풀어준 거죠. 릴렉스를 다른 말로 킥백으로 다시 또 말한 겁니다. 다른 말로. 약간 릴렉스하고 킥백 같은 뜻이죠. 영어 대사 이제 듣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말인데 좀 풀어서 설명하거나 좀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예, 그런 표현,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예. 킥백, 긴장을 풀다. 릴렉스의 뜻입니다. 요거는 생활용어에 아주 종종 쓰는, 자주 쓰는, Have you ever been to 장소? 예. 어디 어디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been to 어디 어디? 서울? 강남? 예. 뒤에 이제 장소 이름 대면 됩니다. Have you ever been to 뭐뭐? 어디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예, 하고 묻는 겁니다. What a small world. 세상 참 좋네에 해당하는 영어 말입니다. What a small world. What do you do가 아니고 What do you guys do? 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드라마 상황에서 그 상대방이 두 사람이 이상이라서 guys가 들어간 거고요. 보통은 그냥 한 사람한테 물을 테니까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예, 상대방 직업을 묻는 겁니다. 너뭐 해? 아니고요. 너뭐 해? 그렇게 말해도 되겠는데. 직업이 뭐예요? 할 때, What do you do? 예, What do you do? 빠르게 발음하면, What do you do? 예, 그렇게 묻습니다. 요거는 맨 끝에 수거 표현. 예, 수거 표현. Blow up. 저도 이 표현은 처음 봤는데, 그 손을 떼다, 물러나다의 뜻입니다. Blow up. 예. Let's start over가 썼죠. Over. Again을 쓸것 같은데 over를 쓰죠? 예, over. 다시 시작하다. 다시 시작하자죠. 이제 let's니까. 다시 시작하자. Let's start over. Again이 아니고 over를 쓴다는 거. Let's start over. 메이크 잇 때문에 이 메이크 잇이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메이크 만딱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이제 이거 상황상 그 뜻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약속 시간에 시간에 맞춰 가다. 되게 이제 부정형으로 쓰죠. 여기 부정형으로 썼죠. 되게 부정형으로 쓰니까 약속 시간과 시간에 제때 못 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Make it, make it. 여기 부정형이 not make it. 제때 제 장소에 그 약속 시간 난 장소와 시간에 못 왔다. 그렇게 일상에서 찾지 마. 힐이 업. 맨 뒤에 있죠, 수거. 힐이 업. 예. 죽이 맞다. 사이좋게 지내다. 죽이 맞다. 힐이 업. 예. 힐, 이 업. 여긴 ing 썼네요. 힐이 업. 죽이 맞다. 잘 지내다, 서로. Good for you. 예. 잘 됐네. 여기 드라마 상황에서 잘 됐네. 너한테 잘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되게 다른 상황이면 뭐 다른 상황에서는 잘했어, 잘한다 이렇게 응원의 뜻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Be in charge of 뭐뭐를 담당하다, 뭐뭐를 책임지다. 예, 그 뜻으로 일상에서 자주 쓰는 겁니다. Be in charge of. 예. I'm going to go clean up. 예, 여기서 이 대사에서 클린업은 몸을 씻다의 뜻입니다. 가서 몸좀 씻을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클린업, 몸을 씻다. 이게 클린업이 클린하고 좀 달라요. 그, 업에서 좀, 그, 감을 느낄 수 있는데, 좀더 세죠? 예. 그래서 정화. 그냥 청소가 아니고, 청소도 대청소 쪽이에요. 예. 대청소 정화. 클린보다 아무래도 좀 마무리하는 느낌? 완전히 마무리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클린에. 그리고 이 클린업은 정리정돈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 같은 데서 이제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논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할 때, 예, 클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클린업, 클린업, 예, 하고 말합니다. 정리정돈하다, 물건을 정리정돈할 때도 클린업. 예, 여기 이 대사에서 이 드라마 상황에서 클린업은 예, 몸을 씻다, 클린업. 콜 미팅, 예, 회의를 소집할 때 동사 콜을 씁니다.
콜 디스 미팅, 콜 미팅. 예. 회의를 소집하다. 콜 쓴다는 거. 예, 추석 부르다라는 예, 해당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Let's take a roll. 예, 추석 부르자. 예, 추석 부르겠다. 예, take a roll. 여기서 롤이요. 롤이 그 종이 똥똥 널린 명단을 뜻합니다. 사람 이름이 적힌 종이죠. 예, 그걸 부르겠다는 거죠. 예. Take a roll, 추석 부르다. 그렇게 추석을 부르니까 저 참석했어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Present. 예. 이렇게 말하네요. 저 참석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